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오늘은 RTX 3050Ti에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제품명은 기가바이트 G5MD라는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RTX 3050Ti의 그래픽카드는 노트북에서 가성비 그래픽카드 중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과연 그 성능과 퍼포먼스는 어떨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품 언박싱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언박싱 렛츠고! 이 제품은 RTX 3050Ti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CPU 또한 가성비 시스템에 좋은 11세대 인텔 코어 i5-11400H는 6코어 12스레드의 최대 4.5GHz까지의 i7급의 가성비 CPU를 탑재하고 있으며 울트라신 베젤의 144Hz의 부드러운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으로서 72% NTSC 색 재현율로 풍부한 색상을 제공해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또 170도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해서 넓은 시야각을 가진 제품이기도 하죠. 그에 기가바이트 가성비 라인의 화려한 외형의 디자인은 없지만 심플한 디자인의 2.2kg의 무게와 27mm의 비교적 얇은 제품으로서 유동성 또한 준수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또 4세대 PCIe 스토리지를 재현해서 매우 빠른 데이터 전송률까지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3개의 슬롯을 지원해서 HDD나 SATA SSD를 장착이 가능한 확장성도 가진 제품이죠.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최신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을 적용해서 최고의 발열 성능도 관리가 가능하며 DTSX 울트라 오디오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가상 7.1 서라운드의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벨의 RGB 키보드를 채택했으며 49W의 배터리는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그 사용성이 매우 편리한 제품이죠. 또 USB 3.2 타입 C 포트 2세대와 HDMI 2.0, RJ45 램 포트, DC 인잭을 제품 후면에 배치해서 마우스의 가동성을 높였으며 좌측면에는 USB 3.2 포트, 미니 디프 포트, SD 카드 리더기, 그리고 우측면에는 USB 3.2 포트, USB 2.0 포트, 마이크 잭과 오디오 잭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진 포트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럼 제품의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노트북에서 3050Ti의 그래픽 성능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네벤치와 3D 마크를 통해서 CPU, GPU 점수를 체크하고 크리스탈 디스크를 통해서 SSD 점수, 또 게임을 구동하면서 MSI 애프터버너를 통해서 GPU와 CPU 점유율과 온도, 게임 프레임 등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의 각종 테스트 보시고 제품에 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각종 테스트 렛츠고!
I'm in. Hurry. I'm det. Watch your time. Move in. What a mess. We need to check those chairs. I'm still in my own filth for days. Walker, get some windows open. Yes, sir. Someone.자, 이 제품은 RTX 3050 Ti 인텔 코어 i5-11400H의 가성비가 상당히 우수한 조합의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특히나 게임을 구동할 시 두 조합의 게임 퍼포먼스는
상상 이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FHD 144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와 매우 우수한 색전율로 비교적 고사양의 스펙을 요구하는 온라인 FPS 게임 시에도 준수한 프레임과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게이밍 노트북으로서만 봤을 때 이 정도 급의 사양이면 지금 현재 게이밍 노트북 중 저사양에 속하는 스펙인데요.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상당히 부드럽고 준수한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스크탑의 그래픽 카드가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이 시점에서 이런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안착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당히 높은 스펙의 노트북도 추천드리지만 이와 같이 가성비의 모든 것을 몰입하면서 성능을 끌어내주는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 또한 게이밍 노트북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밍 노트북 시장도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는 느낌으로 이 제품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의 가격대도 준수한 편이라서 FPS 게임이나 롤플레잉 게임, RTX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 게임을 즐기시는 헤비 게이머에게도 매우 어필될 만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포지션이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약간 애매한 수준이기 때문에 유저의 기회에 맞게 선택을 하신다면 합리적인 구매가 될 듯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순수 게임에만 집중되어 있는 헤비 게이머라고 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감사합니다.